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2011년도 세금 보고 결과 가장 재정 규모가 큰 곳은 한인 가정 상담소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입은 540만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88%인 480만 달러는 정부로부터 받은 그랜트였고 카운슬링 수입이 약 6만 4천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417만 달러의 수입을 보고한 한인 건강정보센터는 정부의 기금이 없는 대신 메디컬과 보험사로부터 280만 달러, 그리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48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2011년 총 수입은 411만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입이 187만 달러로 정부의 기금 145만 달러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한인기독교 커뮤니티 개발협회 KCCD는 전체 수입 49만 1천 달러 가운데 4분의 3인 37만 2천 달러가 정부로부터 나온 그랜트였습니다. 한면 앞에도 2010년 49만 달러의 수입 가운데 카운티 정부로부터 5만 8천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았지만 민족학교는 2010년도 57만 달러의 수입 가운데 정부로부터 단 1달러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재정이 튼튼한 만큼 단체장들의 봉급 수준도 높았습니다. 한인건강정보센터 에린박 소장의 연봉은 18만 5천 달러로 한인 비영리 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았고 KYCC 송정호 관장 13만 2천 달러, 그리고 KCCD 임혜빈 회장 10만 800 달러 순이었습니다. 가정상담소 칸희정조 소장은 주 30시간 근무에 연봉 8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봉은 39,600 달러에 불과해 다른 단체장들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